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열무 간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열무는 떡잎이나 상한 부분은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놓아요. 길이는 먹기 편한 사이즈로 저는 3등분을 했어요. 소금 한 스푼 넣은 끓는 물에 두꺼운 부분을 먼저 넣고 1분간 끓이고요. 그 이후 남은 부분을 다 넣고 1분간 더 끓여줍니다. 다 삶은 열무는 재빨리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꾹 짜주세요. 대파는 송송송 썰어주세요. 줄기 한 주먹, 잎부분 한 주먹. 거기에 진간장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 굴소스 반 스푼, 마늘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깨 한 스푼 넣고 잘 비벼주세요. 양념이 잘 섞였으면 열무를 넣고 무쳐주세요. 빠진 양념이 있어요. 매실청 한 스푼. 이제 진짜로 잘 버무려주세요. 너무 팍팍하면 풋내나요. 다 만들어졌어요. 몇끼 먹어도 물리지 않는 상콤한 열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